아빠 루트 가자. 아빠는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빨리 넘길 수 있거든요. 아빠 한번 뒤집어 씌워보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렸기 때문에 아빠랑 동생이랑 둘 다 골로 보내야겠어요. 왜냐? 나는 나쁜 놈이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에런 도녀님, 코트를 받아들일까요? 게다가 소피아까지 획득하는 거야. 어떻게 획득하지? 음담패설로 안 될 것 같은데. 어? 3번은 말도 안 되지. 어? 1번으로 가. 그래, 부탁해. 이 성가시 것 좀 나한테 치워줘. 새로 들어왔나? 제 이름 소피아예요. 신입은 아니에요. 난 가족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 그때 소피아도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동질감을 만들어야 돼. 그쵸? 당신도 알 테지만 나랑 우리 가족은 그렇게 잘 지낸다고 말할 정도는 못 되거든. 그러고 보니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은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했어? 아, 그런 말 안 했어? 달링, 기다려봐.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이고 너까지 내가 가지고 말 테야. 그러면 한 것 같은데. 자기도 가족이랑 어쩌고저쩌고 치워줘. 그동안 좀 바빴어. 이해해요. 아빠! 자주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 어? 하, 뭐, 근데 일 때문에 못 만난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천만에요. 일단 엄마 아빠랑 다 얘기해야 돼. 왜냐면 그게 의심을 샀거든.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앉으래, 나보고? 어? 앉아야 돼. 이때까지의 질문을 잘못을 뉘우치러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너무 좋게 좋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좋게 가자. 아빠한테 뒤집으실 거니까. 수년간 제 행동 때문에 받으셨던 상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자. 여동생 만나봤니? 요즘 평소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괜찮나요? 일단 무조건 착한 걸로 가고 아빠가 무조건 하는 걸로 해. 막나니 가자고? 막나니 가면 아빠한테 못 입으시잖아. 여름밤에 면도칼 기억나니? 그의 그런 모습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아, 뭐야, 여동생이 자살 시도도 했었어? 자살로도 할 수 있겠는데. 여동생이 면도칼로 어렸을 때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나봐요. 자살 기도. 아빠, 이게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랑 싸워서 아빠의 성격을 경찰한테 알려야 되는 건가? 좋게 하는데 아빠가 뭐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좋게 해도 무조건 뭐라 하거든. 일단은 싸우면 티난다고? 당연히 아버지를 뵈러 온 거죠. 상속 문제를 논의하려고. 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상관하신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아빠한테 착하게 하자. 봐봐, 그래도 막 나쁘게 얘기하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네 의무를 다해라. 돌아와서 당신한테 학대받고 싶진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병원에 들어간다면 고려해보죠. 이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동생이 하면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아빠가 샷건으로 쏴 죽인 거지. 딸을. 아니면 제가 제 삶을 살도록 학대? 학대라고 해야 아빠가 빡칠 것 같은데. 그래야 쓰레기처럼 보이니까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 너무 같다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진 않아, 게임이. 차라리 2번? 그래. 던셀로 돌아오려고요? 기분 날 때마다 절 모욕하고 괴롭히시려고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니요, 사양하고 싶네요, 아버지. 100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 입 조심하는 법을 아직 외우지 못했구나. 넌 여전히 건방진 애새끼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충분히 때리셨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저를 수도 없이 때렸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신 적이 있긴 하세요? 단 한 번도 없었다. 넌 늘 남이나 헐뜯는 쬐끄만 얼간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널 때려 습관을 떠들어 고치는 것 뿐이었어. 넌 날 비난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 네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다. 여기서 나가라.
아버지 잘 가시오. 아버지 샷건 어딨죠? 아버지 샷건이랑 채찍이랑 가죽 회초리. 이거를 어디다 숨겨놔야 되나? 샷건이 있는 데가 어디였지? 샷건 있는데 이걸 딸방에 놔두자고? 회초리를? 그럼 이상하잖아. 딸이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아, 딸을? 회초리로? 그렇지. 딸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학대한 거지, 회초리로. 그래. 말 된다. 샷건 어딨지, 근데? 샷건도 가져가자. 딸도 학대를 한 거지. 나도 학대를 받고. 학대맨으로 가는 거야, 학대맨. 사실이잖아, 그리고. 속옷을 아빠 방에? 좀 어때? 제니퍼? 쥐새끼가 질문하는데 참 이상하네. 보통 이렇게들 말하잖아, 찍찍. 알았어, 좋게 좋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너 많이 걱정하셔. 너 병이 있잖아. 됐다. 여기에 채찍 있었다고? 이건 가져가지 말고. 샷건 있냐, 샷건? 샷건 왼쪽에 있었던 것 같아. 쟤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막 걸어준다고? 흐르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내 방이야. 부모님 방에 있었나? 속옷을 아빠 방에 넣자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채찍도 아빠 방에 넣어야 돼. 완전 변태로 바꾸려면. 여기가 아빠 방이야. 여기서 샷건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채찍을 여기다가, 아니 저기 동생 방에다가 두고 샷건을 가져가고. 그래서 샷건을 쏜 다음에 샷건을 바로 10초 만에 놔둬야 돼. 어디다 놔두지? 그 다음에 아, 코트가 없어서 안 돼? 아, 코트를 맡겨서? 샷건을, 그러면, 코트가 있었으면 샷건을 어디다 숨겼던 거야? 큰일 났네. 코트가 어떡하지? 코트가 영정이라고요? 탑이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어. 코트 어디 갔어? 야, 저기 제니퍼 코트 줘. 코트 식품 저장실. 코트 어떻게 달라고 그러지? 주머니 속에 그 샷건이요?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은 팬티로 가야겠다. 그 좀 말이 안되는데. 달라고 하는게 더 이상하지요. 맨손으로 죽이고 증거를 두개 심자고? 맨손으로 죽이고 채찍으로 죽일 수 없나? 어? 채찍으로 저기 죽일 순 없나? 멍멍이 개가 음식. 멍멍이 여기다가 그거 숨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시프트가 달리기야? 샷건이 안 돼서 좀 큰일이네.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사로님께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컨트롤러5님이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미귀미 친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트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팬티 챙겨서 아버지 방에 넣어놓자. 그거밖에 답이 없어. 채찍은 채찍도 딸 방에 넣을 수 있나? 아니야. 근데 봐봐, 소지품이 하나 있어서 하나는 도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두 개 있으면은 두 개를 다 넣을 수 있을까? 중복되나요? 증거 두 개 되나?
지금 무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버지가 학대하고 성적인 학대까지 하는 걸로 완전 쓰레기를 만들자. 자, 종소리 밥 먹는 시간이고요. 소피아 이쪽으로 잠시 와주겠니? 여기서 소피아한테 잘해야 돼. 여기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자. 아니야, 소피아랑 잘 됐으니까 소피아 편을 들어줘야 돼. 그래야 다 죽이고 소피아랑 결혼할 수 있어. 어머니,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조지가 와인을 따르게 하자. 이거야 이거. 어머니, 어머니한테 뭐라 하자. 아니야, 4번 하면 내가 극대당하더라고. 어? 진지현 씨 어머니, 더 마셨다간 단순히 무한한 일로는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만 마시세요. 에런! 너 정말 버릇없는 쥐새끼구나. 정도가 지나쳤어. 어떻게 네 엄마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아니, 술 그만 먹으라고 한 게 뭐 잘못이야? 다 죽여버려! 나 죽여버리라고! 불내 그냥 불내, 어? 물 뿌려 그냥, 어? 쥐약 다 설치하라고! 아니 뭐 술 그만 먹어요. 효자 좀 돼버리려고 했더니만 참견쟁이 쥐새끼야. 그치 아빠. 그래 네 말이 맞다.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흥분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니라 당신이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 아빠한테 뒤집으실 거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가야 되거든요. 야래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랑 싸우든지. 아버지랑 싸우자. 아버지의 인성을 드러내야 돼. 아버지나 그 입 좀 다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그 입을 막아버리기 전에. 에런, 지금 아버지를 위협하는 거냐? 이쪽 심해라. 한마디 더 듣기 싫다. 소피아 이쪽으로 와주겠니? 네 제니퍼 아가씨. 네 음식은 너무 맛있었단다. 나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아 이거 고르지 말고. 아 저 모르고 눌렀어.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 두 번째가 칭찬 아닌가? 에이, 소피아 실패인가 또? 자 일단 일을 시작할게요. 잠깐만. 일단은 죽일 때 맨손을 죽이고 팬티라고 하면 되게 외설스럽다. 속옷을 여동생 속옷을 부모님 방에다가. 근데 부모님 방에 놓으면 엄마도 같이 쓰는 방이잖아. 아빠 서재에다 넣어야 되는데 거긴 멍멍이가 있는데. 멍멍이가 냄새 맡지 않을까? 멍멍이가 꺼낼 것 같은데? 봐봐, 멍멍이가 있잖아. 어? 멍멍이 괜히 있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속옷을 밀어 넣었다. 두 건. 오케이. 채찍도 채찍. 회초리. 아, 방 하나마다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 회초리는 그럼 여동생 방에 놓을까? 아니 몽댕이를 자기가 들고 다녀야지 여동생 방에 몽댕이를 갖다 놓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어? 젊은 마왕님 서포트까지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감사해요. 다한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방에 갖다 놓자고요? 부모님 방에 채찍을 갖다 놓으면 그냥 경찰 별로 의심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부모님 방에 넣으면 안 되고 차라리 여동생 방에 넣어놔. 옛날에 우리 과학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가는 선생님이 문댕이를 안 갖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반장! 곤장 가져가 곤장! 하면 뒤에서 이제 빗자루 부러진 거 가져가면은 우리가 교탁에 딱 누우면은 막 때리셨거든요. 숙제 같은 거 안 해오면. 그러니까 무기를 여기다 놓고 다닐 수도 있어. 여기 팬티 자리에다 회초리 심는 거지. 어? 이미 증거품을 심어두었다. 뭐야? 누구야? 두 개씩 된다며! 안 되잖아. 증거품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 야, 어떡해. 나 회초리 들고 있어. 저거는 그냥 말빨로 넘어가야겠다. 옛날에 맞았던 회초리, 추억 삼아서 가지고 왔다고. 내 피가 묻어있는, 내 엉덩이살이 박혀있는, 베겨있는 회초리. 징후의 애증의 물품이라고. 집에 가지러 갔다고. 이거 어떻게 해? 어디다 놓을 때도 없고. 추억이 없는 회초리로 킬하자고? 아니 근데 내가 들고 있잖아. 그게 문제야. 놔둘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봐봐. 증거품 하나, 무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킬하면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리는 것이요. 오케이? 아 근데 아 잠깐만 들어가서 한번 회초 킬 해보자. 지금 잠깐만요. 주먹으로 때리면 내가 어디 있을지가 중요해. 알리바이 엄마 방에 있어야겠다. 엄마 방으로 가고 회초리는 어떡하지? 범행도구 회초리 없어. 회초리 킬 안 돼. 맨손이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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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도구 같은 게 필요한가? 난 내 두 손만으로 이 여자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 목조르기 같은 것도 가능하지.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재빠르게 달려들어 장갑 낀 손으로 그녀의 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는 헉하더니 저항하기 시작하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의자와 책상이 부딪혔다. 마침내 나는 적당한 자세를 잡을 수 있었고 그녀가 내 품에 축 늘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다. 나는 시체를 바닥에 버려두었다. 몸싸움 벌이면서 꽤 소리가 났다. 야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데? 바로 옆방인데? 엄마 시간이 없어! 어! 자! 엄마! 아! 아 3초밖에 없다니!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와 여기 주먹으로 때리면 3초밖에 없구나. 무기를 안 쓰면 이런 단점이? 망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증거품 두 개 안 돼 일단.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 말빨로 한번 가보자. 어? 경감이었습니다. 범인은 외부인 소행이 아닙니다. 다들 신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습니다. 돌아서 쓰십시오. 이 가죽 회초리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브루스 씨. 저라면 제 사적인 연인은 더 파고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야, 완전 수상은요? 이 뭐 같은 물건 아버지한테서 훔쳐온 겁니다. 이거야, 2번. 사적인 게 더 위험하거든? 이건 사실 아버지 겁니다. 이걸로 아버지는 절 때리고 마셨죠. 집에 가져가서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물건. 이해합니다. 자주 때리셨나요? 엄청 때렸죠. 엄청 심하게. 됐다. 그냥 넘어간다. 오케이. 좋아.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이 동생, 여동생 죽었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마쳤다. 하녀가 말하길 도착했고 어머니와 대화를 했고 그녀가 말하길 당신이 평소답지 않게 다정했다고 하는데 사과하고 싶거나 보상하고 싶거나 진심으로 저와 가족 사이를 분위기를 바로 잡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다음에 사고 싶다는 걸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2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의심스러워. 아빠랑 싸웠는데.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당신 여동생에서 잠깐 옮겼다고 하는데 여동생 건강 신경쓰는 것처럼 보이더랬다. 여동생이 자살해도 시도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실 전 그렇게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전 그보다 어머니의 정신상태를 더 걱정했습니다. 1번 자살 아니면 3번인데 이미 어머니를 걱정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되게 좋아하는 척 하자. 갑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 왜냐 군대를 갔다 왔거든. 군대를 가면 이제 어?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 부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났다. 아빠는 학대를 했고 엄마는 그래도 학대는 안 했잖아. 극딜만 했잖아. 그쵸? 1번은 자살 시도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울 건데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래도 1번 가자. 1번이 너무 노말해. 3번 뜬금없이 동생한테는 어머니 얘기를 해봐야 할 필요가 없지. 어머니와 저는 여동생이 전에 그랬든 자기 목숨을 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적 있었습니까? 특기의 누적. 당신 서재 있는 당신 아버님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가 약간 과격해졌다고 하더군요. 다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오케이. 금방 욱하는 성격이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얘기했는데 그가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로군요. 던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돌아오지 않다고 하셨다죠. 이해합니다. 말하지도 않는데 지가 이해하고 있어. 저희 가족과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전 다른 곳에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걸려? 언젠가 돌아올 것을 고려하긴 했습니다. 셋 다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응? 그냥 저기 살 수 없다고 할까? 그냥 나 올 생각이 없고 그냥 생일이라서 왔다고? 야 하루도 살 수 없는 애가 아빠 생일날 오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말 안 되겠다 무슨. 어? 그건가 혹시? 환갑? 칠순이신가? 2번? 그래 2번으로 가자. 개인주의 서양이잖아.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로 그냥 돌아올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저녁을 드시기 전 여동생과 나누었습니까? 이야기를. 오케이. 봉생을 보러 갔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병과 강박증세.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은 강박증세. 병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동생이 꽤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걸.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였나요? 네.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별로 좋은 곳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면에서요. 오케이. 아빠한테 될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아. 아, 뭐, 보안이 당신 어머니의 술버릇에 대해서 언급했다던데요. 아, 이거. 아, 그러네, 맞네. 어머니 신경을 쓱 긁고 싶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난 엄마를 좋아해.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 엄마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여동생의 병을 돌보는 거 힘들어하는 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군요. 이거 엄마도 같이 보낼 수 있겠는데?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당신이 그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충동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양반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적 이거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하, 밤길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거 그냥 충동으로 하죠. 충동으로 이거는 막 아빠를 해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 일시적인 충동. 열이 올랐다. 하지만 그를 위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빠가 먼저 화냈거든요. 이제 당신이 여동생이 죽었을 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제일 문제야. 아 이거 3초밖에 주먹으로 하니까 3초밖에 없더라고. 이게 큰일인데 이게. 아 나 거실에 있었는데. 하녀의 비명을 들었을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1층 거실에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이 있게 된 거잖아. 너무 수상하잖아. 어? 소리 듣고 왔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 이거지. 그리고 하녀가 봤어. 1층. 1층 현관 서재 응접실 창고. 나 현관에 있었거든? 근데 현관에 있었으면 내가 제일 가까운데? 내가 범인이라는 얘기잖아. 자수인데 이거? 어? 아니야 현관이라고 하면 자수세 내가 제일 가까운데? 일단 현관으로 거짓말을 하면 저는 현관에 있었습니다. 예? 하녀가 당신 거기 있는 걸 봤다더군요. 유감스럽게도 거기는 현장과 가까운 장소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집안에 대한 초동수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사 중에 딱히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물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팬티 못 봤어? 팬티 팬티!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그녀는 강한 남성의 손에 의해서 교살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리고 집사가 유력한 용의 선장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팬티! 어? 아빠 서재에 팬티가 있는데 그게 안 이상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브루스씨. 오늘 저녁에 당신이 보여준 행동 제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당신의 아버지 용의선상에도 올려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집사에 관해서 의심할 점이 한두 개 있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더군요. 그래 이거 되나요? 당신의 어머니가 많은 물음을 남기겠지만 그녀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사용된 무기를 고려하면 자살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나? 저를 체포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브루스씨. 원한다면 해드릴 수 있죠. 당신 아버님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공범이라도 가자. 공범 아니면 나 재판에서 이겨야 돼. 재판에서. 팬티! 팬티는 어떻게 됐나? 팬티! 아직 모른다. 나와 아버지는 추가 조사에서 불려왔지만 나는 내 결백을 주장한과 동시에 아버지의 유죄를 설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내가 여동생의 죽음을 바라 명백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고 유산. 그 때문에 나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죽여버리겠어. 모두 다 죽이는 수는 없나?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한여 빼고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자, 막트 갑니다, 막트.